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인 제주 안심코드 출시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가짜 QR코드 구분 못하는 제주 안심코드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제주 안심코드가 방문 장소를 가지 않아도 인증이 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는 보도인데요. 제주 안심코드는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고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 한 번만 거치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에 부착된 QR코드 이미지만으로도 방문 인증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용자가 QR코드 이미지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다가 해당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방문 인증을 해버리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반 사업장에서 제주 안심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앱을 개발하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공개발 앱의 허점을 짚은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화제가 된 KBS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10일 이 피의자를 검거한 형사의 얘기를 KBS 디지털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재종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 2팀장은 용의 차량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택시기사 경력으로 도주로를 예상해 잠복했는데요. 당시 비번이었던 탓에 체포용품도 없었지만 맨손으로 전과 20회 이상의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기사는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 33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당시 근무도 아니었던 형사가 자신의 경력을 10분 발휘해서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범죄자를 일순간에 검거한 성과에 많은 누리꾼들이 응원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 용어사전 이어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이 협상 8년 만에 최종 타결됐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이 협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이 협정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모두 15개 나라가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게 이 협정의 기본적 추진인데요. 이 협정은 2012년 캄보디아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9차례의 장관회의 등을 거쳐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했는데요. 무역 규모와 지역 총 생산, 인구가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정 타결로 자동차 부품, 철강 등 기존의 핵심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의료 위생용품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되거나 낮아져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제주와 밀접한 농수산업 부문은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 마늘과 양배추가 수입될 예정이어서 사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